이번에는 그냥 뒤에서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충전 로터리 해머드릴. 구매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금액.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 그렇고 유선과 비슷한 성능의 충전 제품을 사려고 하다 보면 금액이 100만원에 육박합니다. 디월트의 DCH273이 90만원이 넘어가죠. 제품 좋죠. 힘 좋고 기능 많고 아 이건 안되겠다 너무 비싸다 해서 40만원대 정도의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키아의 DHR171 모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모자라게 되죠. 경량화의 제품이고 간단 작업용으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힘이 달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돈을 주고 힘을 선택해야 될지 금액에 맞춰서 제품을 사야 될지 그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한번 더 주고 구매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제가 웍스는 오렌지 라인, 가정용 라인과 그린 라인, 프로페셔널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웍스의 프로페셔널 충전 로터리 해머드립니다. WU388.5 제품인데요. 일단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글자로 나와있는 디월트와 마키다의 스펙값을 설명해드리게 되면 디월트는 2.1줄에 1100rpm에 4600bpm 분당 타격수죠. 4600bpm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키다는 그거보다 낮아요. 제가 지금 bpm이 기억이 안 나는데 rpm이 680에 석재 최대 타공 능력이 17mm예요 보통은 24mm, 26mm쯤 되죠.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웍스의 충전 로터리 해머드릴 2.2줄에 1200rpm 분당 타격수가 5300입니다. 에이 그럼 디월트는 별 차이 안 나는구만. 그렇죠. 금액이 38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모든 제품을 설명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만원짜리는 그 언저리의 제품 능력치를 발휘하기 마련이고 10만원짜리는 그 제품 언저리의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만원보다 능력치가 조금 높으면은 가성비가 좋게 되는 거고 만원보다 금액이 조금 미치면은 조금 비싼 제품이 되는 거다. 근데 이상하죠? 스펙값은 디월트보다 높은데 금액은 마키다보다 쌉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려워지죠. 근데 금액은 그렇다고 쳐도 뭐 스펙은 뻥 스펙일 수도 있으니까 그 스펙값이 안 나온다고 쳐도 일단 가성비 굉장히 좋죠. 근데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로터리 해머드릴 유선 무선을 전부 통틀어서 2모드, 3모드, 4모드가 있습니다. 2모드는 일반 드릴링 모드와 해머 드릴링 모드, 3모드는 거기에 해머 모드가 추가. 4모드는 요거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미 뾰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만 치면 되기 때문에 회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 다간에 걷어낼 때 쓰죠. 이걸로 뭔가를 잘 깨진 않는데요.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추가된 모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파괴 해머 모드로 놓고 쓰게 되면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릴링 모드로 바꿔서 살짝 돌려서 쓰다가 각도 바뀌면은 드릴링 모드로 바꿔서 다시 돌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4모드에 파괴 모드인데요. 뭔가 색다른 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죠. 드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어디든지 걷어낼 수가 있어요. 벽이든 바닥이든 45도든 내 손에 맞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굉장히 비싼 모델에만 들어있는 모드예요. 일단은 이거도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모드가 다섯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드에서 한 가지가 더 넣은 건데요. 뭐가 늘었겠냐 싶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드에서나 쓸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로터리 해머드릴 모드로 놓고 이렇게 보통 세게 콘크리트를 뚫죠. 근데 대리석이나 타일 특수한 걸 뚫을 때 깨지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게 우리 집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다시 하면 되지. 근데 돈을 받고 시공을 해주시는 분들은 엄청 난감합니다. 요즘에는 벽걸이 TV도 많은데 벽이 굉장히 비싼 대리석이나 돌 같은 걸로 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모드인데요. 타일 모드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일반 로터리 모드고요. 타일 모드. 타격수를 줄이는 거예요. 타격 힘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타일은 일반 드릴링 모드로 뚫어도 뚫려요. 왜냐면 가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긁어도 긁히거든요. 근데 고가의 타일이나 고가의 대리석은 좀 더 견고하기 때문에 일반 드릴링 모드로는 잘 뚫리지가 않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초기 스타트로 그 대리석이나 타일까지는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드로 다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선정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뚫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로 아래쪽으로 다시 잡고 다시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추가, 트리거를 살짝 당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아예 타격수에 텀을 넣어버립니다. 탕탕탕탕탕탕탕탕 치다가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뭔가 소리만 들어도 조심하는 소리가 들죠. 조심조심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기능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인데 이게 금액을 잘못 투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치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가지고 온 드릴비트는 10mm, 17mm, 24mm 가시죠. 이게 근데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릴 거예요. 그것만 조금 감안해 주세요. 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네요. 열심히 뚫었는데 촬영이 안 됐대요. 아이, 기분 좋아. 한 번 더! 아, 근데 확실히 잘 깨지네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로터리 모드로 놓고. 10mm는 우습게 뚫어지죠. 그 다음에는 17mm. 고! 17mm도 잘 뚫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맥시멈 능력치인데 24mm거든요. 24mm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음 잘 되고 있는 거지. 제가 근데 장갑을 왜 안 끼고 왔을까요? 너무 미끄러워. 빡세긴 한데 100mm 정도는 뚫어집니다. 아, 좀 좋은 거 들고 올걸. 중국산 저가형을 들고 왔더니 힘이 들리. 제가 촬영비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아까 했지만 여기 물기를 한 번 더 깨보도록 할게요. 깨지는 건 잘 깨지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일모드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 아우, 덥다. 아, 제가 오늘 정신을 놨나봐요. 또 이렇게 뚫어놓고 촬영을 안 했어. 한번 더. 모드를 바꾸고요. 타일을 조심해야 되니까 방향을 바꿔서 빼야 돼요. 이 기계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일반 로터리 해머 모드로 뚫게 되면 처음에 타격이 너무 세서 타일이 깨져요. 그래서 아까 타일 모드로 하고, 아까 보셨죠? 탕탕탕탕 치면서 갈아내다가 어느 정도 길이 생겼을 때 마저 뚫고 콘크리트에 닿았을 때 일반 모드로 쏘니까 간단하게 뚫리네요. 아, 이 모드 좋다.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봐도 가성비를 떠나서 제품 자체가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거 보여드릴까요? 일단 배터리는 빼고요. 혹시 근데 지금 제 책상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또 녹화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뚜껑을 왜 하냐면 이번에는 그냥 뒤에서 할게요.
안 보이시려나? 방수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물에 담궈도 되는데 지금 담글 물이 없어서 일단 뿌렸거든요. 제가 더 대단한 거 보여드릴까요? 일단 배터리는 빼야겠죠. 터질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충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더 대단한 거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삼촌 온 김에 내 포탑을 한번 들어주세요. 사방 한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인데. 네, 삼촌 나 부탁을 한번 들어줘요. 차 후진 좀 해줘요. 후진? 네. 뭐 일어나 내려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웍스 그거 아니야? 예 맞아요. 후진. 힘을 밟고. 네. 와 괜찮나? 후진 좀 해주세요. 반대로 해라 반대로. 후진. 감사합니다. 내구성 진짜 좋아요. 써보니까 와 갈게요 삼촌.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율점TV였고요. 웍스 프로페셔널 라인 그린 충전 로터리 해머드릴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